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? 제가 쓴 이분은 다 이상책이 거의 주해 수준이에요. 저기 전문가가 있으시지만 주해 수준의 설명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우리 큰아버지 조승조 씨의 형이 조승원 장로가 유명한 대목이었어요. 그 아들이 김수근 유명한 건축가고 동창이고 그래서 도시건축가고 그 우리 집에는 그 그림 DNA가 있고 건축 DNA가 있고 그 큰 집 형제들은 다 화가들이야. 화가들도 많고 그 위 큰형 조승처 더 큰형 제비는 피아니스트. 그 집은 그 집 조카들은 전부 서울대 출신이. 그 두 그림 미술 DNA가 조승철 씨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. 목숨밖에. 뭐 탁자 만들고 이런 거. 미군 부대, 미군 부대에서 피나 나와가지고 목숨을 못했어요. 그래서 술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가고 자기 부인, 김정신 교회 가는 걸 오케이 했어요. 그래서 그, 저한테 DNA가 그림 미술 두 방울이 떨어졌어요. 내 동생 조용수한테는 음악만 조금 떨어지고.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미술 음악을 왜 잘하냐고 질문했어야 되는데, 제가 이게 노인네가 돼서 묻지도 않은 게 있어요. 우리, 다시 물어봐 주세요. 어떻게 그림을, 음악 그림을 한 권에 잘하게 된다고. 뭐, 두 방울이 떨어졌다네요. 예, 맞아요. 그래요. 그래서 다시 돌아가 DNA 100% DNA. 그래서 이상하게 주에서 수준이 아니고 미친.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.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. 이 그 추상화 같기도 하고 점점만 몇 개 찍은 것도 있고 하나하나가 시 전부 어려워. 해석 불가능해. 거의 해석을 하지 허라고 쓴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쓴 것 같아.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림을 하니까 뭐 추상화의 그 개념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. 또 건축에 저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쓰기 시작했어요. 참고로 이상은 건축 설계라는 건 알고 계시죠? 건축 서울 공대 경성대학교 초기에 그 서울 공대 수석 학생이었어요.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지. 그러니까 시, TSL로 그 다 비교했던 이 책을 보면 이 안에 있어요. 비교를 낱낱이 해서 레노버보다 훨씬 글 잘 쓰는 사람이라고 저 혼자는 우기다가 이제 책 안 팔리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죠, 저 혼자. 피자를 먹고 나왔거든요. 그날 그래서 아 이게 피자 먹어서 피자가 미친 모양이구나. 컨디션이 안 좋구나. 그래서 이제 기타를 치는데 기타도 이상해. 그 뒤에 밴드가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맡기고 그냥 했어요. 그리고 1월 3일까지는 나는 컨디션이 안 좋은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1월 3일날 일요일이야. 일요일인데 여자친구 3명 왔어요. 놀러 왔어요. 놀러 오니까.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. 야, 디노쇼 하는데, 홍보리 왔구나. 디노쇼 하는데, 이게 암만 이상하더라. 그러니까 그 중에 여친을 잘 만나야 돼. 여자를 잘 만나야 돼, 남자는. 선생님, 제가 고려대학교 응급과 수석 교수예요. 천년대. 이쁜 천년대. 지금 병원에 가요. 야, 일요일 날 아침도 병원에 오냐? 다 웃어. 갔어요. 그래서 대가리 받고 막 난시쳤어요. 결과가 나왔어요. 그날. 미세한 뇌경색. 그래서 굉장히 혼났어요. 아, 이 비료 너무 착했네. 이거 쓰다가. 이거 쓰다가. 이거 쓰다가
원하는 깊은 층이에요. 근데 그걸 물어봐야 돼. 왜 그렇게 됐냐? 이건 그렇지, 왜 그렇게 됐어요? 아, 저는 그 내경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고, 네. 검증도 많이 했는데, 이 책과 관련된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. 이 책이야, 이 책. 이 책 때문에. 왜냐면 이 책을 쓰면, 뭐 어렵잖아요. 한 구석도 쉬는 데가 없어요, 해석이. 그래서, 이거 믿어주세요. 단 한 줄도. 누구 다른 사람 그걸 인용하지 않고 저 혼자 쓴 거예요, 이거는. 이 책은. 그게 어려우니까 새벽 3시, 4시까지 쓰다가 내 방송이니까 자야지. 하고 불을 끄면, 아, 생각나. 이게 무슨 뜻이었나. 그래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다시 또 써요. 그러면 또 잠들려면 또 생각나고. 그러니까 밤을 꼬박꼬박 샜어. 그래서 방송 가서 채우라 뭐 하라고 막 이렇게 들어있고 난리도 아니었죠. 그러다가 이게 다운이 되고요. 한순간에 그 10월 24일 날 그게 다운이었어요. 그 이게 피가 세 줄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보여주더라고. 막힌 것 같다.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13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작은 누나가 긴장하다가 그 뇌출혈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늘 그런 나는 그 문제로 아슬아슬하다 그런 것 같다가 그 고려대 거길 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3년째 살아있는 거죠. 정말 그때 집에서 많이 걱정했어요. 이렇게 건재한 모습이 그때 참 좋아요. 네. 그때 죽었어도 그 천재들이 그 일찍 죽은 거 있죠? 누가 보죠? 요절. 요절. 아, 멋있잖아 요절. 나는 그때 죽었어도 요절이 아니라 그때 죽었으면 그냥 자연사지. 지금도 내 팔자에는 그 요절이라는 게 없어요. 난 천재가 아니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. 뭐냐면 이 책들은 앞에 이 어느 날 사랑이 말고 이 두 가지 책 현대미술과 이상은 굉장히 난해한 것을 풀어나가는 작업이에요. 그런데 조용남은 대중가수입니다. 그래서 쉬운 언어로 쉬운 노래를 아주 품격 있게 부르는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난해한 작업을 했어요. 내경세까지 걸릴 정도로. 참 재밌잖아요. 한쪽은 굉장히 쉽게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작업을 했는데 다른 한쪽 자기가 정말 몰두해서 난해한 작업을 치열하게 했습니다.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자기 분석이 돼요? 신체인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. 애들도 있고, 야 아저씨가 니네들 모르지? 야, 너 이름 뭐야? 이름 대봐. 이름 뭐야? 이름 있어 없어? 이름이 있어 없어? 있으면 얘기해. 서태원. 안 들려? 서태원. 서태원. 이태원이 아니고. 아, 서태원. 또 너는? 최강희. 아저씨가 니네들 생각에 뭐 하는 사람 같아? 뭐 하는 사람 같아?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봐. 아저씨가 빅뱅이야. 노래하는 빅뱅 알지? 아저씨가 노래할게. 아저씨가 노래할게. 조명 좀 어떻게 할 수 있나?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. 너무 쓸쓸해.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.
곁에 있으면 좋겠네. 이 세상 사랑 없이 누가 내 곁에